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. 대책 발표에 앞서 서민금융상담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.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복잡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한 번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인데요. 이곳에서 일일 금융상담사가 된 김 부총리는 직접 고객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 부총리의 진심이 담긴 상담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이내 밝아졌는데요. 어려운 초대님이 빨리 좀 벗어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하여금 하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. 상담을 마친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자유토론식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는데요. 채무 상담을 좀 폭넓게,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채무 상담이 좀 확대되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채무 조정자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망 등이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고용과 복지, 서민금융이 함께 플랫폼에서 연계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.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서민 취약계층이 손쉽게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대출금리 상정체계 합리화,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정부를 최선을 다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대내 리스크 요인에서 가능하면 좀 덜 작용을 미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 또 서민 차주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 정부의 대책 발표와 교과서적인 상담만으로는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어렵습니다.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와 가계부채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.